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시 한번 가사를 묵상하며 그 장면을 우리가 떠올리며 찬양하겠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니. 감싸고 보호하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 주 너를 지키리.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주시리, 주 나를 지키리. 주 나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주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시편으로 지어진 오늘 본문 말씀 57편으로 지어진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우리 주님으로 확정하며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찬양의 이유가 되시는 주님의 날개로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가 시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오 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전해졌으니 나는 주 찬양하리라. 깨어라 나의 영혼아, 비파와 숨들어라.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깨우며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오 주여 나의 마음이, 오 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으니 나는 주 찬양하리라. 깨어라 깨어라 나의 영, 주님 우리의 영혼을 깨우시고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의 비파와 수금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아멘. 오 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으니 나는 주 찬양하리라. 깨어라 깨어라 나의 영혼아, 비파와 수금 들어라. 받으시며 주님의 임재가 당신의 마음에 충만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합시다. 오 주여 나의, 오 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으니 나는 주 찬양하리라. 원수의 장애물이 모두 무너질 줄 믿습니다. 바와 수 합당하신 우리 주님, 우리의 마음을 시간 다시 한번 확정하는 귀한 주일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우리 주님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